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대단한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미역이고요. 손바닥 한 두 개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양입니다. 미역 같은 거 잘못 불리시면 너무 많아지거든요. 조금만 해도 많거든요. 한 2, 3인분 정도 끓이시려면 한 요 정도만 끓이셔야 됩니다. 저는 조금 넉넉하게 끓이려고 소갈비고요. 수입입니다. 흰물을 조금 뺄게요. 이게 지금 살아있어서 저는 냉동실에 살짝 넣었다 빼서 다시 만지겠습니다. 30분만 담갔고요. 이거를 한번 삶아서 빗물을 마저 빼내겠습니다. 30분 불린 미역인데요. 이제 이게 다 퍼졌습니다. 그냥 씻어 넣을게요. 불려진 미역도 있죠. 이렇게 보면 자, 이만큼 됩니다. 한 5g 정도 불리면 이 정도 됩니다. 이게 또 끓이면은 또 불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요 정도만 해도 4, 5인분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생일 미역은 또 자르지 않거든요. 이대로 길게 했죠. 그냥 이런 식으로요.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조금 손으로 끊으시면 돼요. 산모국 끓이거나 또 생일국 끓일 때는 그냥 미역은 긴 거는 손으로 뜯어 놓겠습니다. 맛술이든 소주든 이렇게 작은 잔으로 한 잔 넣으시고요. 된장을 이렇게 듬뿍 한 스푼 넣고 이렇게 삶아냅니다. 조금 한참 끓이셔야 돼요. 여기 속에 있는 핏물까지 좀 뽑아내려면 살짝 삶으면 안 되고요. 한 5분 정도 삶아주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끓여줬으면요. 고기는 이제 건져서 헹궈서 한번 씻어주시고요. 이 국물은 버리겠습니다. 끓으면 불을 낮춰서 천천히 끓입니다. 뭉근하게 끓여서 한 1시간 정도 끓입니다. 무는 중간에 조금 젓가락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끓고 나면 한 2, 30분 후에 무는 꺼내시면 됩니다. 나중에 무는 먹으면 되거든요. 따로. 이렇게 한참 끓고 있는데요. 무는 이렇게 중간에 젓가락 쑥 들어가면 건져 놓으셔도 돼요. 이거는 드시고 싶으면 따로 건져서 뭐 조림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갈비살을요 많으면 좀 건져 두셨다가 또 저 무랑 같이 약간 국물 덜어놨다가 갈비탕 한 그릇 맛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다 미역국 안 끓이셔도 되거든요. 이거 조금 남겨놓으셔도 돼요. 고기를 제가 한 1시간 20분 정도 푹 끓였더니 갈비뼈가 빠질 정도로 푹 익었거든요. 불은 껐고요. 이제 기름을 이렇게 좀 걷어내겠습니다. 기름을 좀 걷어낸 다음에 미역을 넣을게요. 이거 시간 있으시면 완전히 식힌 다음에 또 냉장고에 넣어서 기름을 걷어내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바로 걷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름은 얼추 이렇게 좀 걷어냈는데요. 참 많이 났죠. 자, 이 기름을 그냥 싱크대 버리시면 싱크대 막히거든요. 요거는 굳혀서 키친타월 같은 데 싸서요. 종량제 봉투에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싱크대 그냥 버리실 거면 세제 한 방울 넣어서 흔들어서 기름을 다 녹인 다음에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갈비 끓이느라고 국물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 물은 더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을 다시 켜고요. 이렇게 물은 내가 원하는 국물만큼 다시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까 씻어두었던 미역을 넣고요. 저는 들깨 가루를 한 컵 넣습니다. 이 냄비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 국물의 양이 한 3리터 넘습니다. 4, 5인분 정도 양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끓는 동안에 아까 제가 전복이 손질하다가 살아있어서 냉동실에 넣었던 게 있거든요. 그걸 다시 마저 손질해서 요게 전복은 5분만 끓일게요. 전복을 국물을 우려내시려면 지금 넣고 같이 푹 끓이시고요. 전복 살코기를 맛있게 드시려면 한 5분 전에 넣어서 끓이시는 게 맛있습니다. 전복을 제가 살았는 거를 냉동실에 넣어서 살짝 얼렸습니다. 이렇게 얼려서 살짝만 얼린 겁니다. 많이 얼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내장은 그대로 놔두고요. 입만 좀 잘라낼게요. 이렇게. 속에 하얀, 아주 단단하진 않지만 약간 물렁한 뼈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끝에 조금 제거하시면 좀 더 깨끗하게 씻어 놓겠습니다. 참기름 조금 넣을게요. 조금. 제가 참기름 넣는 걸 깜빡했네요. 같이 참기름도 같이 넣고 끓이면 냄새가 또 이 잡냄새 같은 거 좀 잡아주거든요. 미역이 좀 부드럽고 먹기 좋을 정도까지 익었다 싶으면요, 이제 전복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전복간장이랑 소금 넣으시면 되고요. 또 액젓 넣으시면 또 더 맛있습니다. 액젓 조금 넣고 할게요. 멜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피시소스 이런 거 한 두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국간장이랑 소금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냄비가 5리터 냄비에 한 지금 3리터 정도 되니까 양이 좀 많은 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을 많이 하는 거니까 뭐 드셔보시면서 내일을 맞추시면 돼요. 지금은 거의 간이 약간 느껴질지 않은 정도인데요. 저는 이렇게 소금과 국간장을 우선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요 간이요, 짜지 않고요. 약간 간간하게 슴슴한 맛 있죠. 약간 슴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하시면 더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고기가요, 아주 이렇게 분리가 잘 될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푹 끓였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저희 딸내미 생일이라서 이걸 끓였거든요. 저희 애가 갈비 좋아하고 미역국 좋아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넣어서 끓였습니다. 미역국에 들깨 들어간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끓여주는 것보다는 한 번에 생일을 이렇게 끓여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끓여봤고요. 전복도 한 개 이렇게 올려주고, 들어가는 재료가 좀 대단하죠. 그래서 대단한 미역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늘을 쓰셔도 돼요. 저는 미역국에 마늘을 잘 안 쓰다 보니까 미역이나 쇠고기국에 마늘을 안 쓰면 그 본래의 맛의 그 향이 좀 담백하고 괜찮더라고요. 그 취향에 따라서는 마늘과 대파를 쓰시기도 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감동하겠죠. 이렇게 감동하는 맛, 갈비, 전복, 미역국입니다. 딸내미 생일이라서 이렇게 끓였거든요. 겸사겸사.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